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죠. 2700계약 정도의 매수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지금 거래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오늘의 시장이 강할까요? 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상현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도 드리기 전에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심수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금일 장 초반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이제 우한 폐렴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발표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으며 2단계 무역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점도 오늘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미 재무장관은 다음 합의에 대해서 이제 빅뱅이 아닐 수도 있으며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던 가운데 이런 스몰딜마다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개인과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이제 순매수 동향은 이제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종이 목재, 운수장비,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 등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반면 오늘 비금속 광물이나 철강금속, 보험, 은행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우한 폐렴 이슈로 좀 급등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은 3.9원대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일의 상승을 소폭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중국 쪽의 이슈에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흐름도 함께 좀 봤습니다. 중화권의 증시를 모두 보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모두 다 빨간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이제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수가 좀 증가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응 표명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는 전일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이제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신속한 정보 공개, 의료자 관계 보호 강화, 이제 가금류 우한 진입 금지 조치 등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브리핑 직후 이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을 했고 중국 증시도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시면 전자기기나 화학, 부동산 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바이오, 항공, 제조 등의 좀 업종이 부진했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좀 테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제 스마트웨어나 화웨이, 테슬라, 애플 관련주 또 2차 전지 등이 좀 상승을 주도했던 반면 면역이나 백신 등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테마는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우한의 폐렴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게 엄청나게 강했다고 해도 오히려 다 빠졌고요. 오히려 글쎄요 앞서서 지금 심수빈 연구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히려 무역과 관련된 미중 무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자,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되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팀장님. 네. 이게 사스, 2003년도 사스라든지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1개 분기 정도? 네. 3개월 정도로 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급락을 했어요. 네, 네. 그때 당시 사스나 메르스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2003년도에는 우리나라 카드 대란,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그 국제유가 급등당했던 네네. 부분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그리스 디폴트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겹쳤네. 그 다음에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인민은행의 갑작스러운 이하나 저라 네. 4.5% 정도 이제 그로 인해서 경기도나 이슈가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슈만 가지고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3개월, 1개 분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영향력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은 회피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죠.
실질적으로 2015년도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 우리나라로 유입되던 관광객이 6월달 한 달 동안에 40%가 전년 대비 감소를 했죠. 거기다가 그때 당시 백화점으로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백화점 매출이 10% 감소하고 내수부진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 이슈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미국 경제 이끌고 있는 게 뭐죠? 소비죠. 소비죠. 예. 사실은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그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게 뭐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이 되긴 하지만 이게 본격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미국에도 발병을 했네? 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확 밀렸었죠. 근데 그 뒤로 커들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호재성 언급들을 하면서 반등을 주다가 그 CDC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후에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좀 높다 하면서 다시 이제 빠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이었던 건 아마존이었죠. 네. 아마존이 보통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갑니다. 미국 내에서도 문제 생겼네. 온라인 쇼핑.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예, 자. 무서워하면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찾다. 아, 이거 굉장히 시장에 대한 성격을 이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주식을 팔겠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또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호재성 재료에 민감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증시도 시간외로도 마찬가지였지만 보합권에도 등장을 좀 보여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뭐 반발매수 유입되면서 뭐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부터 바뀌죠. 11시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주목할 게 좀 있죠. 몇 가지가. 중국 증시도 그 중국 증시 시각으로 10시, 그러니까 우리 지금 11시부터 11시. 예. 치고 올라가죠. 문제는 이때예요. 이게 위안화 환율인데 갑자기 훅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위안화가 약세 폭을 좀 키우다가 갑자기 브리핑.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어제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당연하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냐면 그때처럼 뭐 그때 뭐 정보가 이제 좀 멈춰 있다 뭐 좀 문제 좀 사스 문제는 사스는 쉬쉬했기까요? 쉬쉬했었잖아요. 정보를 잘 차단을 했었잖아요. 문제였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보 공개를 바로바로 하겠다. 네네, 뭐 이런 네네. 식의 발표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툭 빠지는데 사실은 그래 봐야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위안화 약세가 멈췄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면역 체계 그다음에 백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 흔히 말해서 우한 폐렴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합니다. 보통 2, 3%씩 빠졌고요. 보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한 2, 3%씩 빠졌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2차 협상 곧 시작할 거다. 뭐 중국과는 뭐 사이 좋다. 어쩌고저쩌고 문우신도 뭐 중국이 제대로 안 따라오면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처럼 EA, EB, EC 네네. 이런 식으로 그 2차, 3차, 4차이긴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관세를 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걸 시사하는 발언을 또 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 관련주들, 하웨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일부 또 테슬라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자 기기 관련주들, IT 업종들이죠. 최근들에 강했고 어제 그제 좀 밀렸던 애들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4%, 3%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우한 폐렴 이슈가 지금 심천지수 같은 1.24%까지 네. 1.34%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서 내수 부진 가능성이 있어.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나? 라면서 반발매수가 뛰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락 요인들에 대해서
아직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한폐렴 이슈뿐만 아니라 지난번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같이 겹쳤을 때 변동성이 커졌지 그 이슈만 가지고는 사실은 메르스 사태 때 발병하고 나서 첫날, 둘째 날 한 3, 4일 정도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주식시장에. 그러면서 그리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갑자기 밀려내렸던 거였죠. 자, 그러면 우한폐렴 이슈가 이제 부각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리스크가 뭐가 있냐. 미중 간의 2차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지금 탄핵 이슈도 있지만 네. 미국 대선을 둘러싼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미 EU 간의 불확실성. 네, 브렉시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란 문제도 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시리아, 리비아를 둘러싼 중동발 리스크. 그다음에 어제는 또 북한 관련된 거 우리나라 별로 없으니까 빠지고.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시간이 길게 가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리스크,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다는 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장 주식시장에 처음부터 있어 왔었던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그러니까 실적,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나쁜 이슈가 발생, 실적이 예상보다 하위해버리면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5년 평균보다도 살짝 좀 높긴 한데 어닝 쇼크 난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요. 예,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시장은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 사상 첫 100조 네. 매출 그쵸. 뭐 이런 것 예.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당중에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적 개선이거든요.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은 조금 그렇게 큰 이슈가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우한 폐렴 이슈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실적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네요.